안녕하세요, 승리한 섬 여러분. 이제 월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셋의 후손에 대해서 배우면서 셋의 후손의 이름에 나타난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본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셨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에서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6일간 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준비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원리를 정말 감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 구속의 원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이 계획이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아담의 자손 셋의 계보, 창세기 5장 1절로 20절인데 오늘은 얘기했다시피 노아의 계보까지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에녹에 대해서 볼 것인데,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간략하게 정리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가정의 구성원은 남자와 여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고 이 셋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모습,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또이 모습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구속사의 라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을 낳고 마할렐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낸 후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한 아이들만 낳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속의 역사의 중심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 그 계보를 연결한 사람들, 그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바로 이 구속의 계보로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아서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계보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수 있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부모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은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의 진앙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탄생했을 때를 봤을 때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것을 이 믿음의 부모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하나님 뜻대로 키울 수 있게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는 이 아이의 삶이, 이 아이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구속사를 이끄는 주인공의 모습은 바로 이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 조상의 신앙이 계속 계보되고 있음을, 연결되고 있음을 볼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 묵상에서 이들의 나이를 보면 알수 있어요. 나이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거 이제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건데, 자, 이 아담의 나이를 봅시다. 이 아담의 나이를 보면은, 자, 보세요. 아담이 사망한 연도가 930년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출생한 연도가 874예요. 그래서 이 874년 동안 930년에 죽으면서 아담은 바로 이 라멕의 계보까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담이 그 눈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산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를 보면은 이제 에녹 같은 경우는 이게 승천한 나이죠. 그래서 이미 올려가서 보이지 않을 때그 해, 연도가 이제 987년. 이 생존 기간이 여기가 이제 죽게 되는 연도거든요. 그걸 보면은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노아홍수 직전까지 살아서 이 노아홍수에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하는 걸본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는 이 우리 신앙의 스승들이 계속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전하게 돼요. 더 강하게 돼요. 그래서 계승신앙, 신앙을 계승한다는 거, 명문가 신앙, 이것이 계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세세계보를 통해서 이름에서 발견되는 구속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 그랬는데, 자, 우선 히브리어의 이름은 음가가 뜻이 있어요. 음가가 뜻이 있다는 것은 그 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제는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그 음가의 뜻을 기준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마알알렐 엘 같은 경우, 무두셀라가 아니라 마알알렐이죠. 엘 같은 경우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알알렐은 마알알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는 뜻이고, 레리 이제 축복이 있다는 뜻이고, 레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 다니엘 할때 엘도 이제 하나님인데, 다니 이건 저지 심판이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가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는 엘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그래서 엘은 이제 항상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은가의 뜻이 있어요. 음가의 뜻으로 그 의미의 구조를, 그 의미를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을 해서 그 원래 이름의 본뜻이 무엇인지 찾아갔더니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요즘 학자들이 이제 구속사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찾아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전히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속사를 살펴볼 때는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 성경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 목사님들과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소개하는 거라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우리 승려해상 공부를 통해서 한번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우리는 실패했어요. 죄악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셋을 appointed, 지명했어요. 세우셨어요. 세우다란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지만 에노스의 이름 모럴인데, 이거는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모럴 하면 불멸이란 뜻인데, 모럴은 우리가 유한한 우리 인생인데, 하지만 이 구속사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개난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sorrow,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 중에 있어요.
구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여되어 있지만 죄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셋을 통해서 세우심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유한한 존재예요. 죽을 맞이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슬픔이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말할렐은 the blessed God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요? shall come down.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심을 약속을 하세요.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티칭을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같은 경우 보면은 몇 년을 살죠? 1656년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이때는 심판이 와요. 근데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이 가장 길게 산 걸 통해서 길이 참으심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오심을 선언하기 시작하자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의 이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삶의 계보라고 또 정리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길이 참으시지만 무드셀라는 그것을 보기 전에 죽어요. His death shall bring.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드셀라가 이 심판을 보지 않고 죽게 된다는 것과 우리 인생에 결국은 죽음이 온다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라멕 같은 경우는 이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오면 슬퍼해요. 그래서 오히려 일찍 죽죠. 하지만 노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심판 안에서 심판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와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걸 항상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들의 심판으로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rest, comfort, 쉬다, 평안함을 얻다 해요. 구속사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구약의 구속을 다시 약속, 셋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유한한 존재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슬픔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심판이 올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심판의 길이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할 때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겐 여전히 힘듦이 있어요. 고난의 삶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어요. 구속사의 요약을 이 셋의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어떻게 되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계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이 다시 드러나요. 이 내용이 계속 우리에게 증명되고 증거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안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아의 약속과 다시 오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이들이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계보를 잇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용기를 주고 계시고 또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상황들과 사건들을 보여주는 그 기본 근저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에 약하여지지 말고 믿고 구원함에 있고 구원의 자녀 속에 계속 남아있어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밀한 것에 이벤트에 포커스를 두면은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도 창조의 사건도 각각의 이벤트를 보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것을 왜 주셨을까?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 이렇게 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예배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생적 기관이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창조가 아름답고, 창조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알고, 내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서, 우리의 신분이, 원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정말 필요치 않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의 중심 사상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의 가계에 이어 노아까지 10명의 족장들의 가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말씀하셨어요. 5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도록 하셨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허락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번성과 생육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걸로 대처하면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2번이 인간이 수명이 길다 하여도 세월이 빨리 회전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시작하여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약속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가 아닌 셋의 계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에게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거 그중에 에녹이나 라멕의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에서서 셋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 비교하여 이 계보를 통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이름의 뜻에 나타난 그 구속사의 그 비밀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사의 내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길다 하여도 세월은 빨리 회전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지 87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은 뒤 920년을 살고 죽었다는 사실을 노아까지 동일한 형태로 3절씩 묶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는 사람은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의 기도로 따라서 누구에게나 이 기도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우리날을 개수하는 하나님의 삶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 삶은 결국 끝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구속사의 계보를 우리가 이어나가고 계승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구속사의 역사예요. 구속사.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속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예비하시고 이를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를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며 이것을 전했는데 저희는 오신 메시아를 확인하고 누리고
명령하신 대로 전하는 주의 구속사의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